실제 자유식을 시킨 쥐와 40%가량 칼로리를 제한한 쥐의 운동량을 비교해보면 자유식 쥐는 6개월이 지나면 거의 운동을 안 하지만 소식을 한 쥐들은 죽기 직전까지 많은 양의 운동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 절식하니까 하루에 4,000m를 뜁니다. 그것도 하루가 아니고 매일. 예. 만약에 이것들이 결국은 이거 40%로 갖다 제한한 건데 힘이 없다 그러면 이렇게 뛰겠습니까? 안 뛰지요. 못 뛰지요.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적응에 따라서 그다음에 그것이 안정이 된다 그러면 허기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식사를 많이 해가지고 거부감이 더 많을 겁니다.